저거 매미 아니야? 매미인 것 같아. 벌써 매미가 나왔나? 매미야. 땅속에 있다가 나왔니? 수호야. 매미. 매미 도망갔지도 몰라. 수호야, 잠깐만. 엄마 매미 좀 촬영할게. 매미. 매미 맞다. 와. 이걸, 이게 매미, 이거 매미 종류 중에 이게 뭐지? 매미야, 얼굴 좀 보여줘. 와, 니 여기서 울면 엄청 크겠네, 소리가. 그지, 수호야? 매미가 저기서 울어 제끼면 밤에 잠은 다 잤다. 울면 우린 잠은 다 잤어요. 희망이는 일요일에 꽃단장이 바쁘네. 우리 희망이는 뚱냥이지만 정말 정말 몸단장을 열심히 하는 1등 청결 고양이에요. 엄마의 칭찬에 호응해 주는 거야? 우리 희망이 나무 타는 거 보고 난리 났어, 또. 희망이 막 토끼처럼 귀엽고, 이것은 지방이 아니고 근육이었다. 희망아, 너 그거 지방 아니고 근육이래. 그리고 뭐 원시주머니 가진 고양이가 행복한 고양이다. 우리 희망이는 원시주머니가 커서 많이 행복하다. 물 피해서 깡총깡총 뛰어가는 거 토끼다. 너무 귀엽다. 난리 났어요, 지금. 우리 희망이 귀엽다고. 우리 금동어르신. 금동어르신 오침이에요. 옛날에 엄마 오빠가 엄마 낮잠 잘때 오침 중이구만 이래서 오침이 뭐야? 그랬더니 군대에서는 낮잠을 오침이라고 한대. 금동씨, 오침 중이시구만요. 비 오는 날 낮잠 자는 게 최고 꿀잠이다. 촉촉해, 콧구멍 촉촉해. 응? 우리 보배 크롭티 입고 뒹굴뒹굴하고 애교 많은 거 응? 마징각이 아직도 난리예요. 너무너무 예쁘다고 난리예요. 우리 보배 수호는 지금 엄마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금 엄마 지금 따라다닌다. 수호는 집에서도 절 따라다녀요. 이방 저방. 보배야, 우리 보배 팬들을 위해서 초근접샷 보여줘. 우리 보배 옆모습, 앞모습, 이렇게 예쁜 모습, 식빵 굽는 모습까지. 오늘 비 오니까 좀 한가하게 이러고 있자. 우리 보배. 아쿠. 애교네, 애교야. 너 꽃보다 예쁘다고 난리 친 거. 목소리 귀엽다고 우리 둥이님들이. 이쁘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, 우리 애교. 애교가 이렇게 수다냥인지 몰랐다면서.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면서. 눈빛은 너무너무 귀엽다면서. 근데 그 댓글 중에 한분 댓글이 너무 웃겼어. 이것은 애교가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? 소리 지르는 거라고? 이 정도면 애교 아니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닌가요? 완전 팩폭당했잖아. 완전 웃었잖아, 엄마. 그거 댓글 보고. 하크 선방망이. 근데 애교야, 이 자리 콩이 하고 단추 자리인데
한동안 콩이하고 단추가 이거 이 자리 쓰는 너 탐을 안 내더니 어제부터 이거 탐내더라. 애교가. 우리 애교 또 미모에 또또 풍덩 빠졌다 또. 그치? 삼촌 이모들이. 우리 애교 또 미모에 완전히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. 애교 귀여우네요. 오늘은 애교 목소리 들려주지 않을 거다니요. 보배, 엄마 부르는 거야? 밥 줘요? 우리 보배는 요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밥 달라고 할때 엄마 부르지? 알았어, 밥 줄게. 비 오는 거 보면서 밥 먹을 거야. 우리 뽀배가? 알겠어, 알겠어. 알겠어. 빨리 갖다 줄게. 뽀배. 엄마가 밥 가져왔지? 밥 먹고 싶으면 엄마 꼭 부르는 우리 떡순이 보배죠? 얼마나 떡순인지 몰라요, 우리 보배는요. 의사표현 정확하죠? 밥 맛있게 먹어. 보배 맘마 맛있게 먹어, 보배. 너네는, 보배 밥 달라 그래가지고 밥 주니까, 지금 그들도 달라 그래서 주는데, 특식 아니라고. 나한테 눈으로 욕했어. 야, 어떻게 맨날 고명을 얹어주냐. 그렇게 하다가는 건강에 해로워요. 야, 요것들 봐라, 요거. 보배 밥 먹는다고 지들도, 밥 달라 그래 놓고서 입도 안 대고 눈으로 욕하고 가네. 어이가 없어. 너네 아까 간식 다 먹었어. 지금 비 와서 천장 못 나가. 들어와. 뭐고 문 앞에서 보초 쓰고 있어. 아이고, 특식 아니면 먹지도 않고서는. 매미 아직도 안 날라갔네. 오늘은 우리 집 앞에 여기 있을 거야. 그래, 그러면 여기 있어. 희망, 엄마 감자 삶았어. 희망이도 줄까? 감자? 와, 뭐 희망이 뭐 진짜 너무 잘 먹는데. 세상 세상, 지금 너무 뜨거워. 이제 하나 다 먹겠다, 야. 껍질은 조금 쌉쌀할 건데, 엄마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먹거든. 희망이는 껍질은 피할 거야. 살만 먹을 거야. 똑똑하네, 우리 희망이. 감자 껍질은 안 먹을 거야. 잘 먹네. 삶은 감자 먹는 고양이 또 있나? 혹시 삶은 감자 먹는 고양이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. 특이하다. 정말 특이하다, 우리 희망이. 특이하다, 특이해. 껍질은? 고민하다가 먹는 거야? 엄마 살줄게. 희망아,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살 많아. 오늘 완전히 감자 먹방 됐네, 희망아. 비 와가지고 엄마가 일요일이고 해서 고구마 감자 삶은 거야. 포실포실하게 지금 핵감자라서 맛있거든. 우리 희망이가 엄마 감자 삶은 보람이 있게 만들어주네. 아유, 효묘해요, 효묘. 우리 희망이 효모예요.
잘 먹네. 이제 비 그쳐 간다. 근데 보슬비는 계속 온다. 아, 보배 하도 나간다 그래서 보슬비 맞고 지금 나가 있다. 보배 데려올게, 희망아. 아, 하루 종일 엄마가 안 된다고 버팅기다가 졌다. 엄마가 보배한테. 보배. 보배 거기 있었어? 엄마 못 봤어. 기둥에 가려가지고. 가자, 들어가자. 기다렸구나. 아이고, 비 오는 날도. 아이고, 몸 젖어. 안 젖었네. 비안 맞고 다녔어. 올라가자. 우리 보배 쪼르는 거 엄마가 못 이겼어요. 아이고, 젖었는데, 뒹굴지 말지. 우리 보배, 들어가자. 너는 누구니? 이게 장수 하늘소인가? 근데 이상한 소리가 나네. 꼭 전기 흐르는 윙 소리가 나네. 우와. 밤에 나왔더니, 너 여기 찻길이라 가지고 차 지나가면은 다 부셔질 텐데. 너무 커서 만지기가 무섭다. 나뭇가지로 옮겨줄까? 잠깐만 있어봐. 아, 윙 소리는 가로등 소리구나. 너 너무 커. 여기 올라와봐. 여기 불로 공격할 거냐? 여기 있으면은 아이고 어떡해. 여기 있으면 차가 밀고 나간다고. 자, 이거 잡아.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. 자, 이거 잡아. 그렇지. 아쿠 잘한다. 그래, 왜 도로병에 나와서 그래. 아이쿠, 도로변에 나오지 말고 여기 숲속에 있어. 도로변에 나오면 죽을 수가 있어요. 알았지? 됐다. 안녕.